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무절제하고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공동체의 짐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몫을 빼앗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내 삶의 무질서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규모 있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공동체의 본이 되려고 힘썼습니다. 이처럼 삶의 본이 되는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규모 없는 자의 특징은 행함이 없고 말만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잠잠히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면 굳이 드러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의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불순종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루뭉실하게 지적하고 마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원수처럼 징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타이르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형제의 잘못을 책망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권면의 목적은 그들의 회복에 있지 그들을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규모 있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와 이웃을 더 많이 섬기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들 또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의 가정엔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지 않냐는 이들의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고 있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